진보당 대변인 손솔입니다. 관련해서 긴급 브리핑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대통령 경호처의 난동을 강성희 의원 탓으로 몰고 가려는 파렴치한 짓을 중단하십시오. 대통령실에서 강성희 의원을 폭력 제압한 사태에 대해 입을 열었습니다. 강 의원이 악수하면서 일단 소리를 지르면서 대통령의 손을 놓아주지 않았다. 대통령을 자기 쪽으로 약간 당기기까지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관련 입장이 나오기 전 MBC 보도에서는 대통령실에서 강성희 의원이 길을 막고 소리 지르며 소동을 일으켰다 설명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다시 한번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성희 의원은 길을 막은 적도 없고 소리를 지른 적도 없고 소동을 일으킨 적도 없습니다. 강성희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과 통상적인 악수를 하며 인사말을 건넸을 뿐입니다. 손을 놓아주지 않았다고 하는데 가벼운 악수를 하고 손을 놓았습니다. 국정 기조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을 뿐입니다. 난동을 일으킨 건 대통령 경호처입니다. 강 의원이 입을 열자마자 경호원들은 앞뒤로 강 의원을 에워싸고 밀쳤습니다. 발을 움직일 틈도 없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대화를 나눌 틈도 없이 경호원들은 강성희 의원을 폭력 제압하고 행사장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끌려나가는 도중에 강 의원은 걸어가겠다고 의사를 표했으나 입을 틀어막고 짐짝처럼 끌어냈습니다. 실시간으로 쏟아지고 있는 각종 영상에서도 대통령실의 변명은 거짓말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심을 전하는 국회의원의 입을 틀어막고 사지를 들어 올려 끌어낸 것이 사실입니다. 윤 대통령의 심기를 거스르는 말을 알아서 차단하는 경호원들의 과잉 충성이 국회의원 폭력 제압 난동을 일으킨 것입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거짓 변명을 할 것이 아니라 사과를 할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